첫 번째 시간은 계약의 분류 가지고 매매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거 가지고 아까 청약 승낙은 낙성 계약으로 얘기했었죠? 그럼 요첫 번째 약정을 우리가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청 약으로 보고 두 번째 약정을 물어보자. 승낙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그죠? 물론 낙할 때 계약은 성립한다고 돼 있지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 들어오냐면 대화자, 격지자 이런 말이 들어와요. 무슨 자, 무슨 자? 대화자, 뭐다? 격지자. 그런 말들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을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자, 한 사람은 서울에 살아요. 내 친한 친구는 저기 부산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대화자일까, 격지자일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서로 만약에 전화로 주고받으면, 뭐로 주고받으면? 전화로 주고받으면, 우리 말 그대로 뭐라 한다? 대화자. 무슨 자? 말하고 있다고요, 서로. 바로. 네? 근데 만약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격. 지자. 이게 참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게 거리상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부산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이거 LA로 할게, LA. 그럼 거리상은 굉장히 멀지만 전화로 하면 무슨 자가 되고, 응? 편의는 뭐가 된다? 격지자.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가바구라고. 부부예요. 자, 이 부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뭐가 되고? 응? 서로 말을 하면 무슨 자가 되고? 대화자가 될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해, 안 해? 안 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인데 서로 쌩해가지고 서로 안 보려고 그래, 얼굴을.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뭐야 이렇게 종이 적어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붙여놓고 가는 거 쪽지로.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거기다가 오늘 저녁은 뭐야 뭐뭐 해달라고 딱 적어놓고 갔더니만 부인이 와가지고 거기다 딱 뭐라고 그래. 한 그릇에만 거기다 뭐라 그래? 네가 해 먹어. 붙여놓고. 그럼 만약에 쪽지로 대화하면 뭐가 되나? 쪽지로.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서로 앞에서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무슨 자가 되고 편지나 이렇게 쪽지로 하면 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화자 격지자는 멀다 가깝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세요? 바로바로 들어가면 뭐가 되고 대화자고 시간이 걸리면 시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건 중요치 않고 어쨌든 대화자 반대되는 용어가 뭐다. 자, 낙성 계약에 반대되는 계약이 아까 뭐였더라? 아니, 낙성에 반대말. 그걸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야. 반대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를 거 없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순서적으로 이 과정 따라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순서대로 따라오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냥 너무 조급해가지고 뭐야. 다음 달 시험 보는 것처럼 그냥 막 극성 부려서 안 되는 거야. 민법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자, 대화자, 격지자, 반대말. 격지자 반대말은 뭐고? 대화자. 그러면 청약이 뭐일 수도 있고요. 대화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고, 승낙도 뭐야?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시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낙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알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있으면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대화자 격지자 따지지 않고 우리는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뭐뭐 묻지 말고. 대화자, 격시자 묻지 말고 총칙에서 어디서
총칙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주의요? 그래서 대원칙이 뭐다? 도달로 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가가지고 마지막에 승낙이 있는데 여기 격지자 있었죠? 그러면 대화자는 전화 또는 앞에 있거나 격지자는 편지. 그죠? 대화자 말하거나 전화하거나 격지자는 뭐야? 편지. 근데 요것만 발신주의를 취하더라고요. 뭐 한다고? 요것만 뭐다? 발송, 발신. 나머지 전부 다 뭐다? 도달지.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가세요. 자, 이것도 기억하면 돼. 자, 청약 승낙 있었죠? 네? 청약 승낙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대화자 격지자. 승낙도 대화자 격지자. 아니,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놓고 다 무슨 잔데? 다 뭔데? 도달인데 맨 마지막 것만 뭐다? 발. 발신, 맞잖아요. 그럼 이것도 몸에 익혀. 청약, 승낙. 첫 번째 약정이 청약, 두 번째 약정이 승낙.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다 뭔데? 도달인데, 마지막 것만 뭐다? 그럼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때책 보고서 책에다 막 해봐 의미가 없어. 책에다 자 혼을 뺏기는 거요. 머리를 기억해야 되니까. 머리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몸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겠어? 첫 번째 약정, 두 번째 약정이 청약 승낙이죠. 그럼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원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청약 승낙 있을 때 가볼게요. 청약 승낙은 넘겨보세요. 자, 넘겨볼게요. 자, 462페이지 갑시다. 3번의 기억, 청약의 무슨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체킹하시고 A 체킹하시면 돼요. 자, 나와 있습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자, 거기 뭐뭐 묻지 않고 무슨 주의? 도달. 아까 있잖아요. 아까 손을 펴고 아까 청약, 승낙 했잖아요. 그럼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주의요? 소달주의잖아. 그럼 승낙 찾아갑시다. 못 찾아가요? 승낙합시다. 465페이지. 465페이지. 자, 가로 4번. 승낙의 무슨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대화자 간의 계약은 자, 밑에 무슨 주의라고 돼 있어요? 도달주의. 다음표에 돼 있죠? 격지자는 무슨 주의라고 돼 있어요? 발신주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책에다 청약은 대화자, 객지자, 도달, 도달, 도달. 여기는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말고 아주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청약. 에? 승낙이 대화자, 객지자, 이렇게 놓고 다 무슨 주의인데? 맨 마지막 것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승격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낙, 격지자, 발. 됐죠? 요거 있잖아요. 여기 다 도달도달인데, 요거만 뭐다? 그래, 여기 승격발이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무슨 발? 그러면 이런 얘기요. 별거 없고요. 편지를 뭐야? 편지를 띄우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갑의 청약에 대해서, 네? 을이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승낙할 때 만약에 편지로 띄운다면 뭘 한다면 편지로 띄운다면 이 편지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편지가 수면 이게 뭐다? 격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편지를 갖다 뭐한 날짜가 있어요? 발송한 날짜가 7월 1일이고 이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날짜가 7월 3일이면 네.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그 얘기예요.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었어요? 낙성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낙성 있는데 여기 발송이야 도달이야? 도달. 아니
요거 승낙은 여기 아니 여기 도달이 아니고 예? 발성이고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다 계약이 7월 여기에 발음 뭐다 승격 발이라 여기 하는 거 이렇게 승 뭐다 격발 그죠? 그럼 청약은 뭐 딸까 청약은 대화자 격치자 붙지 않고 도달 승낙도 대화자 도달인데 맨 마지막 그만 뭐다 발신주의 그래서 계약의 성립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면 요 승격발 중심으로 하나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청약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청약의 유인한 말이 있어요. 청약의 뭐다? 유인. 청약하도록 꼬시는 경우가 청약의 유인이야. 자, 사원 모집 광고를 냈어요. 무슨 광고요? 자, 사원 모집 광고를 냈을 때, 이 사원 모집 광고가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라 한다면, 이력서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응시하잖아요. 이력서 제출하는 게 뭘까요? 알았어요. 나 하지요. 승낙이에요, 이게. 그럼 뭐요? 취업 됐네? 아니, 뭐 됐다고요? 취업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사업 모집 광고는 뭐가 아니고? 청약이 아니고, 청약하도록 뭐 하는 거야? 꼬시는 거야. 청약하도록 뭐요? 유혹하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서 이력서 내는 게 뭐예요? 이력서 내는 게. 승낙이 아니고 뭐다? 청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청약하도록 뭐 하는 거 유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청약을 유인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뭐 하고 유인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뭐 하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승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 모집은 청약이 유인이에요 청약이요 그렇죠 이렇게 말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자판기 비치는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자판기 빛이 됐잖아요. 자판기 비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만약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으로 만약에 나눠서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청약의 유인이면 뭐 하도록 유혹하는 거요? 청약하도록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커피 먹고 싶은 을이 동전을 투입하잖아요. 동전을 갖다가 투입하잖아요. 동전 투입이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청약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팔 건지 말 건지 승낙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갑자기 자판기에서 소리가 나와요. 돈을 집어넣으신 손님께서는, 자, 화면에 얼굴을 들이대시오. 화면 얼굴 들이대니까 뭐라 그래요? 인상 더럽네, 더럽네. 안 팔어, 안 팔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야? 자판기 표시는 뭐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고 돈을 집어넣는 게 뭐가 되는 거다?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자판기 가지고 보세요. 자판기 비치한 사람은 청약자가 되겠죠. 네? 특정돼 있는 거 맞죠? 특정돼 있죠. 그러나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청약자는 특정돼 있는 거 맞죠? 그러나 반드시 누구인지 명백하게 인식될 필요는 없다. 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다. 불특정 다수라도 좋다. 청약의 상대방은 짠짠짠짠짠짠짠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뭐다? 특정인이어도 좋지만 뭐도 좋다? 네, 불특정 뭐도 좋다. 다수라도 무방하다. 그 얘기죠. 그럼 커피 먹고 싶은 사람이 뭐할 때는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다 이런 말을 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승낙은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자판기 비치한 누구? 그 뭐라 그래요? 청약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지만 승낙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청약 한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승낙 상대방은 반드시 뭐다? 특정인이어야 된다. 이렇고서 장난치죠. 청약 앤드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무방하면 틀렸어요. 승낙 때문에. 또 청약 플러스 승낙은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된단 말도 틀렸어. 청약은 불특정 다수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세트로 문제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말들이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데 가서 체크만 합시다. 자, 청약의 유인이 뭘까 하는 거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페이지 46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충학습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거기 청약과 뭐가 있어요? 청약이 유인이 있으니까 그냥 기억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의미만 이해하세요. 갑이 청약이면 이쪽에 하는 게 승낙이고 갑이 청약이 유인이면 이쪽에 하는 것이 청약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1억을 투자하면 월 500씩 주겠다. 수익 보장 광고를 했어요. 그죠? 근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돼 있어요. 뭐가 안돼 있다고요? 그럼 판례는 그것을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익 보장 안 해줘도 좋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한번 조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한 문제. 약정 언제 성립하는가? 아까 했죠? 딱, 대, 격, 대화자, 격시자 다 무슨 주인데? 그 마지막 것만 뭐다?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면 지금은 뭐 답이 약간 뭐 어긋날 수 있지만 답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청약 승낙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들어간다? 채무. 네. 그럼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계약금은 걸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의뢰 채무는 뭐 의뢰 채무는 중도금 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을이 여기 있고, 여기 갑이 있어가지고, 그죠? 서로 뭐 해가지고, 네? 약속을 정하고, 이쪽도 약속을 뭐 하고, 정해서, 딱 해서 뭐가 된 거다? 계약이 됐어. 이게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 매매는 전형, 비전형? 전형. 매매는 낙성유물. 그럼 낙성할 때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죠? 대화자 승낙은 도달주의고, 격지자 승낙은 발신. 아까 한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둘이서 뭐야?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을 뭐 하고? 정해야겠죠. 뭐 주기로? 계약금.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약속한 것을 뭐야? 네? 현실적으로 뭐야? 다. 지급해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약금 줬으면 이제 그 다음 코스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을은 이제 약속했을 거란 말 이렇게 하다가 중순 정도에 뭐요? 중도금 주기로. 뭐 주기로? 중도금 주기로 약속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뭐줄 거예요? 여기 잔금 주기로 약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 줄때 이또 갑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갑도 어떻게 돼요? 갑도 줘야 될거 아니야? 뭐? 응? 아니 등기
서류를 맞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기 전까지가 채권법 얘기야. 무슨 얘기야? 채권이고 여기 들어가서 요거 줄때 이게 물권 계약. 무슨 계약이요? 요거는 무슨 계약이고? 채권법에 있는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이고 요때부터 물권 계약 들어가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 잔금 이렇게 주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무슨 물권법 얘기야? 요까지가 무슨 법 얘기고? 채권법 얘기야. 그럼 여기 중도금 줄때 7월 15일 중순 때 그럼 중도금 주는 사람은 변제기다, 변제기가 아니다. 7월 15일 날이 사람은 변제기 맞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갑은 줄게 있나요? 그럼 이쪽은 아직 뭐가 아니에요?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잔금 줄때 이때는 7월 30일은 둘다 무슨 기야? 둘다 뭐야? 둘다 변제기란 말이에요. 그럼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변제기. 그러면 서로 약속했어요. 너, 매수인, 너, 제때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제때 뭐안 주면? 중도금을 안 주면, 너 하루 지연 이자가. 무슨 이자가? 너 하루에 50만 원이다. 너무 세다. 30만 원이다. 얼마씩이다?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지연 이자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해서 법실에 가서 해서, 자, 여기 무슨 날짜가 왔어요? 중도금 날짜 왔죠? 이 사람 변제, 이쪽은 무슨 기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 쓰는 말이 뭐냐면, 동시이행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쪽은. 그럼 동시이행이 뭐냐면, 너변, 나변을 동시이행이라고 그래.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일 때 무슨 이행? 그럼 이때는 무슨 이행이고요? 이때는 동시이행 관계 이단이다. 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갑도 당신도 뭐고 변제기고 을 나도 변제기다 그런 얘기죠. 이쪽은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때는 갑은 뭐가 아니지만 매도인은 변제기 아니고 누구만 변제기예요? 을만 변제기라는 얘기죠. 이때 변제기에 있는 이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변제기 없는 사람 뭐라 한다? 지금 아니고 나중. 무슨 의무자? 그러면 중도금 줄 사람은 선이행을 약속한 자죠. 그러면 이 선이행 무슨 자가? 의무자가 항변권이 없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다? 채무 불이행 세계로 들어간다. 무슨 세계요? 아까 을이 갑이 중도금 달라는 채권이 있는데 을이 중도금을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채무 뭐가 빠지는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딱. 이행 못하는 이행 지체란 말이 있고 두 번째 이행 불능이란 말이 있어. 이행 뭐예요? 지체란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이행 불능이란 말이 있어. 그럼 이걸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집이 멀리 있는 사람이 지각을 자주 해요? 가까이 있는 애들이 지각을 자주 할까? 그 멀리 있는 애들은 늦을까 봐 뭐예요? 밀림이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부리다가 뭐예요? 늦어. 그럼 지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각하는 학생들은 오긴 와요? 오긴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각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다음부터 좀 일찍 다녀라. 에?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하네요. 한번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구제불능이지. 아예 안 나와. 구제불능. 누구 입장에서는? 그러나 걔 입장에서는 구제불능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기준이 학교 열심히 출석하는 게 기준이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는 나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신의 방식대로 헤쳐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꼭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성공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몸만 있으면. 실만 있으면 뭘 했어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육제도는 아직도 뭐예요? 옛날 그대로야. 교육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힘들죠. 왜? 바꾸려면 엄청난 고통에 따라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지금도 이 지체라는 것은 뭐야? 지각한 학생들은 뭐라 생각하시고? 지체고, 안 하는 거 뭐야? 불능. 두 가지, 지체하고 불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봅시다. 중독을 못 주는 것은 이행 지체일까요? 이행 불능일까요? 응? 아니, 중독은 줄 여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게 지체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 한다? 그래서,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들어가죠. 이 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뭐다? 이행. 지체란 이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동시 이행하고 이용하고 아주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지체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럼 이행 지체 이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중도금 날짜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마다 뭐가 붙는 거야? 이게 붙는 거야. 얼마씩? 30만 원씩 붙는다. 그 얘기 아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연 이자는 붙여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야? 좋은 말할때 빨리 갖고 와라. 라고 뭐 한다? 한번 경고 들어가. 그게 뭐다? 최고. 상당 기간정에서 뭘 하고 최고를 해보는 거야. 그래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해제. 무슨 해제? 그러니까 법정 해제라고 그래. 무슨 해제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제는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하는 거죠? 제가 뭐요? 어떤 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할 제자죠? 뭘 제거하는 거요? 뭘 제거하는 거요? 이거를 가서 X 시키는 거, 이게 제거하는 거라고, 이게. 매매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매매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재 속에 무슨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재 속에 원상 회복이 숨어 있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뭐가? 그렇고 뭐예요?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 따라 갈 것이다. 그 얘기. 됐습니까? 뭘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그럼 이제 무슨 이자 받고?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변제기, 서로 변제기일 때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동생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 뭐예요? 서로 뭐예요?
항변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쪽도 무슨 권이 있고요? 항변권이 있고, 이쪽도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뭘안 주면, 얘가 뭘안 주면, 등기 서류를 안 주면, 이쪽도 잔금 안줄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줘, 못 줘. 그럼 무슨 권 있는 사람은? 항변권이 있죠? 그죠? 그럼 뭐 있는 사람은? 항변권 있는 사람은? 그죠?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무엇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는 이단이다? 아니다요. 그러면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그래,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럼 뭐가 안 붙는 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가 뭐라, 이제 채무는 아닌데 얘가 여한테 너 빨리 잔금 갖고 와라. 최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니다를 갖다가 이행지체 이다로 바꾸려면, 아니, 등기 서류를 제공해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는 줬는데 네가 안 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체 이다가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항변할 때는 무슨 권이 있기 때문에 항변권 있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야, 지금. 항변권 없다 하고 있다가 되면 이 단어 때문에 뭐다? 지체이다 아니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무슨 이행은? 동시 이행은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동시항변권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47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네, 472페이지 가시면 타이틀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동시이행 항변권 나왔습니다. 동시이행이 나오면 위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으세요. 갑변 동그라미, 을변 동그라미. 갑 당신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일 때, 그죠? 그때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변권은 영원히 노가 아니고 뭐다? 잠시 노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73페이지 가세요. 47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색깔 칠하세요. 상대방 채무가 뭐에 있을 것? 그러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있죠? 그러면 나도 변제기고 상대방도 변제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밑, 옆, 그 위에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채무 변제기 있을 것이냐, 이건 얘기예요. 을이 변제기인 것은 당연한 거. 누구도. 갑도 변제기란 얘기예요. 쓰세요, 이렇게. 상대방 채무 변제기에 있을 것. 그러면 반대말은 뭐일까요? 반대말 옆에다가. 그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없을 것. 반대말이죠. 쓰세요, 옆에다가. 뭐라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없을 것. 그러면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을은 변제기가 되지만 갑은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죠. 제목을 잘 기억하시되요. 상대방 채무 변제기 있을 것 없을 것도 있죠. 그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다는 것은 나도 변제기이지만 갑도 당신도 변제기, 즉 잔금 줄때 등기수란 얘기고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없을 것은 나는 변제기지만 당신은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죠. 중도금.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기억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가 뭐에 있지 않고
변제계에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 변제계에 있는 자, 가로 열고 무슨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항변권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다. 그럼 항변권 없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이십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뭘 갖는 경우도 있다. 항변권 갖는 경우, 니은의 A의 체킹.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중도금을 주고 있지 않던 중 상대방 매도인 후이행 의무자 채무 변제기 등기 서류 주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세요. 뭐 주지 않다가 응? 중도금을 뭐 하지 않다가 이렇게 주지 않다가 뭐가 도래했어요? 잔금기를 도래했죠? 그럼 이쪽도 채무 변제기 도래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모두 주지 않고 중도금도 안 주고 볼게요. 중도금도 안 주고요.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에?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현재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도 안 줬어, 얘가? 등기 서류를 안 줬어. 안 주고 있어, 이 사람도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잔금 안준거 있죠? 이행 지체입니까? 지체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무슨 관계니까? 무슨 관계니까? 무슨 관계니까? 항변권 있잖아요. 네가 나도 안 주니까 뭐가 아니다. 아니니까 여기 뭐 붙일 수 없는 거야. 지연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중도금 어때? 중도금 붙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붙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요거 잔금 있잖아요. 요건 명백한 뭐예요? 요거는 이거 명백한 뭐예요? 이거는 이행. 지체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이자가 붙어 여기는 여기 지금 붙여줘야 돼. 근데 어디 거는 잔금 이후 못준 중도금은 이건 뭐가 아니다. 지연 이자 안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 중도금 이렇게 딱이한 줄을 서가지고 이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 그 관련 판례 있죠? 네? 별표 두시고 한 10번 정도, 한 100번 정도 읽어봐. 표시해놓고 이제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가서 읽어야 돼. 네. 그럼 볼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플러스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무슨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유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생 관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줄에 매수인의 중도금, 금 동그라미. 옆에 미시죠? 네? 플러스입니다. 뭐라고요? 더하기인 겁니다. 그다음 이에 대한 그죠?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원손해 금 동그라미. 그다음에 과 있죠? 플러스 잔대 금 플러스 동그라미. 금이 몇 개죠? 세 개죠. 금세 개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기 서류 위에 잔금 있고 중도금 있고 지원 손해금 있죠? 그 금금금 세 개와 등기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 이행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연 이자는 어디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잔금 기준 이전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요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475페이지.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당연 효 문제 있죠? 기억 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표시해 두셔야 돼요. 동시행은 바로 여기에 승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즉 뭐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니은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한자가 반드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변권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잠깐 여기서 좀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매도인이 만약에 이자놀이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갑이 만약에 이자놀이, 즉 지연 손해금을 이자놀이 있잖아요. 지연 이자를 다 받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제공하는 거야, 등기서류를. 등기서류 뭐 한다고요? 제공해요. 그럼 얘가 뭐, 내거 줬는데 항변하면 안 되지. 줬는데 얘가 안 주지. 그러면 이것도 뭐가 붙고요? 잔금도 지연이자가 붙고, 다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항변권 행사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내가 뭘 많이 받아내려면, 지연 이자를 많이 받아내려면, 동시행 관계일 때는 내거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서 지체에 빠져가지고 다 갖고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격 방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시항변권 꼭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76페이지. 페이지 넘겼어요? 자, 박스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실체법상 효과에 있어서 이행지체 책임 면제 있죠. 네? 그것만 딱 박스 하시면 돼. 동시행일 때는 이 이행지체란 말을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행이 뭐죠? 갑변, 을변.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면제, 위에 네 번째 박스 있죠?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477페이지 보시면 자, 470 보시면 4번 있을 거예요. 판례가 뭐 하고 있는 거? 부정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 안 드리는데 시험에 내면 그게 많이 나와. 판례가 뭐 하는 것들?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3월 4일과 설명드릴게요. 자, 동시 이행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79페이지 가시면 이제 위헌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 자, 위헌 부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럼 갑은 어떤 채무가 있어요? 갑은? 뭐줄 채무가 있죠? 이 사람은 재산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습니다. 재산권 이전해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이쪽은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네, 이쪽은 당연히 뭐야? 채무가 있죠. 어떤 채무? 대금 줄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쌍무계약 체결 후에 자, 낙내로 화재가 났으면 뭘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누구도 잘못 없는 거고. 네? 갑도 잘못이 없는 거고, 누구도? 을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 채무는, 갑의 재산권 채무는 당연히 면제하는 게 맞죠? 면제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또 이쪽에 무슨 채무도 이것도 면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불이 났을 때이 값은 우리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 말하기 너무 어려워. 왜? 매도는 항상 여러분들은 무슨 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니야. 지금은 집이 불난 거예요. 그 돈이 불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목적물 인도 채무자, 재산권 채무자.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 채무가 면제받다는 얘기는 에? 을이 재산권 채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면제받는 얘기는 갑이 돈 달라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갑은 을한테 뭐 요구할 수 없으니 네? 대금 청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가 손실을 위험이라는 이 말로 고친 거예요. 이윤 부담한다. 누가? 갑이. 갑이 누구예요? 그래서 479페이지 맨 밑에 537조 타이틀 제목이 뭐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가로 2번 바로 위에 조문 위에. 그럼 거기다가 옆에다가 갑귀 없고 을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이 화재가 나면 갑이 모든 대가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게 537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538조가 있습니다. 가로 3번 제목은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자, 538조 제목을 보세요. 누구로 잘못했어? 불능됐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읽어 갑시다. 화재가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화재가 을 때문에 났다고요. 을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채무는 면제하면 안 되지. 이건 그대로 존속시켜야지. 그죠? 그럼 을에 대금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뭐 달라 할수 있는 거예요? 응? 이쪽이 이제한테 뭐 달라 할수 있는 거예요?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대가 손실은 무슨 손실은? 대가 손실이 뭐죠? 위험은 이쪽이 부담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목이 뭐다?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갑귀 없는데 을한테 귀가 있다. 요거는 그냥 조문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538조 1항 있죠? 1항의 첫 번째 문장만 읽을게요. 쌍무 계약의 일방 채무가 누구 잘못으로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귀 없는 채무자는 귀 있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대가 손실은 전부 다 상대방, 즉 누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조문 보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계약은 쌍무 계약은 뭐하고 뭐가 키워드란 얘기예요.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있을 때 쌍무 계약의 특질 두 가지는 바로 뭐다? 같이 이행합시다라는 무슨 이행하고 동시 이행하고 이 말이 또 어려워. 무슨 말이 안 떠올라 잘? 위험 부담이 안 떠올라. 자, 아까 낙성의 반대말이 잘안 떠올라. 낙성에게 반대말이 뇌물. 그러니까 지금도 동시 옆에 있는 게 뭐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자, 위험 부담은 이런 거죠. 갑한테 잘못도 없고 을도 잘못이 없는 경우하고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질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잠수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